자, 오늘은 이시카키. 자, 여기서 한번 상에서 등하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등하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좀 늦은 시간인데 거의 뭐 9시가 다 됐습니다만 잠깐이라도 좀 등하를 해서 한번 무엇이 오는지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버터를 이용해서 등화를 일단 켰습니다. 좋은 곤충이 날라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마나, 우와, 플래시 화나다. 이곳은 이시카키입니다. 이시카키 섬. 자, 오늘 이시카키 섬에 그 이리오 모테 섬에서 나와서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올라와서 자동차를 이용한 인버터를 해서 등화를 켰는데, 9시입니다. 벌써 9시. 온도도 얕고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곤충이 아니니까 악착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등화 켰습니다. 역시나 나방이 날라왔군요. 오호, 이시카키 섬의 나방. 자, 여기도 또 나방. 옆에도 또, 오, 이거 예쁘다. 예쁘다. 나방.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좋은 곤충이 날라오길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뭐, 안 날라오면 어쩔 수 없죠. 뭐, 시작사살한데 시즌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얘는 몸메뚜기. 그리고 역시나 또 나방. 여기는 또 뭐야, 너는 귀뚜라미야 뭐야. 귀뚜라미 이렇게 또 날라왔군요. 왕풍뎅이가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와, 등화에 갑충 날라온 거 진짜 오랜만이다. 수컷 왕풍뎅이. 이야, 와, 신난다. 그래도 갑충이 한 마리 날라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좀 부네. 작은 무당벌레가 한 마리 날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날아와서 반갑다야. 무당벌레 이시카키. 이나방이 많군요. 여기 이시카키 섬에는 이 시기에는 이나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미소나방도 날아왔습니다. 미소나방. 등하 근처 돌을 들쳤더니 이렇게 바퀴벌레가 살고 있군요. 예, 바퀴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하하. 등화는 뭐 망한 것 같습니다. 예, 등화는 망한 것 같습니다. 미소나방. 노린재. 예쁘다. 어허. 예. 나방만 좀 날라오는군요. 아이고, 어허. 지금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이, 안 와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숙소에 가서 그냥 등하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시각기 짬 등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시각기입니다. 영화체지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히히. 이럴 때도 있지. 시기가 안 맞으면. 허허. 자, 이시카키 숙소. 우리 숙소입니다. 숙소에다가 또. 이 숙소가 짠 대궐입니다. 대궐. 여기에 또 일단 불을 켰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와, 10시 반인데. 뭐, 등하에 곤충이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원래 그렇습니다. 으흐.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마나, 하하, 이시카키 숙소. 막 도착했습니다. 아, 진짜 일본은 곤충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우리 등하하고 내려오다가 또, 대학생 같은 친구들이 또 등하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길에서요. 참,
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어쨌든 숙소에 내려와서도 이렇게 불을 또 켰습니다. 뭐 켜놓고 뭐 곤충이 날라오면 좋고 안 날라오면 어쩔 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뭐 날라온 것은 없고요. 뭐 조그만 나방 몇 마리 날라왔군요. 조그만 나방. 뭐 저거는 매일 오네. 이렇게 하여간 예. 하여간 켜봤습니다. 곤충이 날라오면은 예. 뭐 좋겠습니다. 안 날라와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조그만 귀뚜라미들이 몇 마리 날라왔네. 이거는 풀이고 조그만 귀뚜라미 몇 마리 날라왔습니다. 곤충이 날라오면은 동영상 이어갑니다. 뭐지? 이 벌? 벌? 조그만 벌이 한 마리 잠 안 자고 나왔네. 들어가 자라. 무슨 바퀴벌레 같은데? 도드미가 엄청 길고 얼룩덜룩한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군요. 오호, 재밌다. 홍반디 종류인데, 어이 귀엽군요. 가슴이 빨간 반디 한 마리가 또 날라왔습니다. 그렇지. 좋아, 좋아. 단골손님, 단골손님 나방 또 날라왔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 계속 날라옵니다. 무슨 거저리 같은 게 붙어 있군요. 거저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